또는 보호망과 함께하는 355 M사가 출시가 되었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네네 보험쌤님 휘르륵 뿅 355 11% 더 저렴한 325보다 훨씬 더 저렴한 355 보험이 밑에 보시면 24일 오늘 수요일날 오픈이 되었습니다. 355 보험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325보다 보험료가 50세 기준으로 여성분이 만약에 7만원 납입한다. 하지만 335는 6만원 정도 거의 14% 정도 인하가 되었고요. 355 보험은 11% 그러니까 335보다 11% 저렴하게 됐고 325보다는 거의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총 325보다는 25% 정도 왜냐 14% 플러스 11%니까 25% 할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325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55 보험으로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더 싸고 빈틈없이 간편한 355 끝판왕 유병자 간편보험 중에 끝판왕 355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대 11%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325보다는 14% 335보다는 11% 총 25%를 보험료를 더 낮췄습니다. 자 그럼 355가 도대체 뭔 숫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 문구 요 내용만 보면 한 방에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5는 뭐냐면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요런 부분들이고요. 3일 보험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2번 수술 추가 소견 그러니까 병원 가도 고지사항은 아닌데요. 2번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1은 2번 수술 3일 보험이 1년 이내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2, 5예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있냐 2년 이내에 2번 수술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이 있냐 그래서 일반 표준형 대비 거의 180% 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 다음에 나온 게 3, 3, 5예요.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다 똑같아요. 두 번째는 3년 이내에 2번 수술 325보다는 1년을 더 보죠. 그 다음에 5는 뭐냐면 암이 아니에요.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 간경화증, 뇌졸중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좀 까다롭다. 하지만 보험료는 325보다 14% 정도 훨씬 더 저렴하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번 달 오늘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355 보험인데요. 335와 3개월 이내 5년 이내는 죄송합니다. 3개월 이내 그리고 5년 이내의 6대 질환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 수술이 3년이 아니고 5년 이내의 이번 수술이다 보니까 335보다 11% 더 저렴한 325보다 25% 저렴한 35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유병자 보험 비싸게 납입했던 3일, 325, 335 납입했던 분들 빨리 355 보험으로 20%에서 30% 이상 저렴한 355 보험으로 빨리 전화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